네,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에릭쌤입니다. 예. 그 소개 멘트가 약간 조금 너무 화려했던 것 같은데,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 운빨이라는 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히 그 작년 땡스 때는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, 그리고 이제 운도 조금 따라줘서 다행히 다 만점이 나왔던 것 같고요. 유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여름이랑 봄이 되게 중요하죠. 여름에는 이제 실력도 좀 쌓아야 되고, 그리고 이제 봄에는 뭐 추수를 해야 되죠. 점수도 내야 되고. 그래서 일단 그 여름 말씀부터 좀 드리면은 감사하게도 작년 여름에 똑똑한 학생들이 꽤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들에서 좀 할 수 없었던 엑스터 교재를 가지고 수학 뭐 연습을 한다든지, 아니면 그 미국 경시 사이트죠. 에이옵스에서 이제 나온 그 출판된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좀 너무 좋았는데, 이번 여름에는 여름이 좀 되기 전에 미리 그 똑똑한 학생들 특히 미리 학원에 오셔가지고 상담도 좀 하시면서 자기한테 그 필요한 게 뭔지, 그리고 이제 그 수업 만들 때 커리큘럼 제작하는데도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봄방학은 반대로 좀 너무 심플한데, 그 저도 문학적 감성을 조금만 넣어서 말씀드리자면, 그 톨스토이가 얘기했듯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. 수학을 잘하는 데는 이유가 뭐 거의 한 가지인데, 수학을 못하는 경우에는 못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되게 가지가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되게 똑똑하신데, 뭐 애들도 어렸을 때는 이게 좀 되게 똑똑했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공부에 흥미를 잃고, 또 뭐 어학연수 한번 잘못 갔다 왔더니 한국에서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국제학교로 보내거나 아니면 유학을 보낸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오래 경험을 쌓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아 이런 친구들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수학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고,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메스투신 하도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그 강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그 기초 개념이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막 메스투시 시험을 막 너무 빨리 돌린 친구들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이 학원 가서 실전반 들으면 된다고 해서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학생은 상처받고,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원 가서 한 번 더 해봤더니 또 상처를 받고,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아니 메스투시에 돈을 얼마를 썼는데 너는 점수가 그 정도냐 하고 이제 애들을 갈구시고, 애들은 또 상처받아서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. 뭐 이번 봄방학 때는 특별히 이제 그런 친구들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고요. 봄방학은 실제로 심플한 것 같아요. 봄방학 때는 모든 그 수학 관련된 시험 다 제가 맡아서 가르치고요. 저는 강사니까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좋은 결과 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AP 캘큘러스도 뭐 어려워하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수업 아니고요.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진짜로 수학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본방학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그냥 닥치고 5점 받으면 되는 거고요. SAT 원매스도 애들이 한다 한다 하고 뭐 공부는 안 하는데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는 뭐 제가 알아서 알게요 하고 안 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학생들도 실제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, 공부를. 그래서 약간은 그냥 강압적으로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여름을 대비해서라도 이때 SAT 원매스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사니까 뭐 애들 맡겨주시면은 목숨 걸고 점수 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